자, 조동사 한번, 굵직굵직 한번 볼게요. 자, 조동사는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뜻을 좀 구별하는 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자, 우선은 좀 세 가지. can, may, must가 있지. 자, 얘네들 기본 뜻은 뭐예요?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may는 뭐뭐 may I 할 때는 뭐뭐 해도 된다. 해도 좋다 이런 뜻이고 must는 해야 한다죠. 자, 얘네는 이런 기본 뜻이 있는데 얘네는 따로 선을 정리하는 이유가 추측의 뜻이 있지. 자, can은 뭐야? 뭐뭐일 수 있어. 그지? 자, may가 뭐뭐일 수도 있다. 자,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아는 거고 우리가 그 고등학생들 꼭 알아야 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과거의 추측이에요. 과거의 추측. 자, 과거의 추측은 해석부터 하면 뭐뭐 이었을 수 있다 이거. 자, 얘는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었음에 틀림없다죠. 그죠? 해석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국어니까 이거는. 그치? 자, 그럼 이제 형태를 알아야 되죠. 자, can으로 한번 해볼게. 자, he can't be rich야. 자, 이번에 일 수 있다가 아니라 can't니까 뭐예요? 일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그는 부자일 리가 없다. 그래, 부자일 리가 없다야. 그죠? 자, 그럼 부자, 그는 부자였을 리가 없다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야. 네. 부자였을 리가 없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제 기억 나눠보겠다. 자, he 어떻게 해야 돼? 우주 can. 우주 어떻게 해야 돼? 우주 뭐 였을 리가 없다니까 과거니까 can't. can't. 그 다음 have. been. 시브로 couldn't라고 안 하네. 자, can의 과거 형태는 뭐예요? could죠? 근데 여기서 과거니까 여기를 couldn't로 바꿔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아니죠? 자, 조동사의 추측일 때는 can't나 couldn't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야. 형태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can't를 써도 되고 couldn't를 써도 되지만 can't는 똑같고 뒤에다 뭐를 붙여야 돼? 그래, have plus pp 비동사니까 bee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과거의 추측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만 우선은 확실히 알면 돼. 자,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 있지? must, can't, could, may, might 다음에 다 뭐가 붙은 거예요? 뒤가 have pp 이게 포인트라고, 그치? 그럼 뭐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요거 기억나지? 어, 요거만 좀 조동사에서 체크해도 되고. 자, 요게 이제 조동사에서 하나 줘야 될 거 과거의 추측 요거 하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추측일 때지만 예를 들어서 should는 뜻이 뭐예요? 해야 한다. 그죠? 근데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이건 또 어쨌든 과거랑 관련된 걸 거 아니야? 후회. 그래, 후회인데. 해서. 어, 후회. 후회는 맞아요. 근데 했어야. 그래. 후회가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거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 알겠지? 어, 그래서 해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을. 뭐뭐 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should랑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게 저거죠. ought. 응? need. 어, need 아니면 아니가 좀 조동사는 굵직굵직한 거. 자, 선생님 이 예문을 딱 쓰면 알아야 되는데. insist. 아. 자, insist란 뜻이 뭐죠? 주장하다. 그러면 탐은 주장한다. 아, insist 해야 되겠네. 탐은 주장한다. 뭐라고? 메리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내린지? 메리. 자, 자, 그러면 우진아, 이거 앞에 거 빼고 여기만 보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왜 틀려죠? 고즈. 그래, 고즈. 주어가 상위층 단수니까 여기처럼 여기다 s, es를 붙여야 되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슈드. 그래.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슈드가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게 뭔 내용이었어? 자, 인시스트가 아까 뭐라고 했지? 주장하다. 제안. 뭐 요구하다 그래. 제안하다.
충고하다 이런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명사도 돼요. 알지?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뭐랑 어울리는 거야? 해야 한다랑 어울리는 거라고 했잖아.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뭐뭐 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뒤에 해야 한다를 의미한 should가 들어가는 거지. 그때 should를 보통 어떻게 해줘요? 생략.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동사? 뭐냐?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와? goes.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자, 근데 insist가 있으면 무조건 should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예문 하나가 또 뭐야? Mary went to school이죠.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자, 봐봐. 탐은 주장에 뭐라고? 메리가 학교에? 갔어야 했다고. 갔어야 했다고? 슈드가 오는데 그냥? 갔다 오죠. 자, 메리 학교 갔다. 자, 상황을 생각해봐. 자, 위에는 뭐야? 아빠야. 탐이 아빠고 메리가 딸이에요. 지금 막 시부를 옷도 안 입고 차 안 입고 막 그래. 자, 왜 아빠가 오라는 거야? 너 빨리 준비하고 갖고 가! 이렇게 한 거고. 자, 밑에는 뭐예요? 메리 친구 제인이 메리야 학교 가자 하고 같이 가려고 온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는 거야? 메리 학교 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상황이 다른 거라고. 상황이 이해돼 안 돼? 그치? 그러니까 insist 있다고 무조건 슈도?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다의 의미가 있으면 슈도가 들어가는 거고 해야 한다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1001문 어디에 써져 있어야 돼요? 93페이지에 써져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안 써져 있는 학생은 요 예문 적어 놓으세요. 있네. 있어요? 네. 자, 지겹도록 봐야 돼. 지겹도록. 알겠지?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에서는 요거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딴 건 안 보고. 알겠지? 요거만 보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볼 건데 이거 안 줘도 되겠지? 다 적혀있지? 예. 언제냐? 자, 수동태는 수동태는 기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B 플러스 PP. 그지? 그래서 수동태랑 관련된 큰 틀이 뭐냐면, 시제랑 관련된 수동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문장의 형태. 1형식부터 5형식하고 관련된 수동태. 이게 핵심이야, 수동태는. 자, 그러면, 우선 12시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선생님이 지금 빨리 써볼게.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자, she writes a letter고요. 그죠? 과거는 wrote. 미래는 will write. 자, 완료. she has written. 과거는 had written. 미래는 will have written이죠. 자, 이제 진행. she is writing. Writing a letter. Writing. 과거는 was writing. 미래는 will be writing. 자, 완료 진행은 어떻게 돼요? has been written. writing이에요. writing. 오케이. 자, 과거는 had been writing. 미래는 will have been writing 되죠. 오케이. 자, 얘를 지금 이제 수동태로 바꿔볼 거야. 자, 같이 바꿔볼게, 같이. 자, 수동태라는 거는 영어에서 능동과 수동인데 능동은 주어와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은 주어와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하는 거. 자, 여기서는 이 형태들은 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 그쵸? 주어가 지금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야, 시제. 태가 아니라, 그죠? 네.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바꿔볼게. 자, 수동태를 바꾸려면 우선 목적어가 주어대로 가야지. 어? Letter. 맨 뒤에는 뭐가 가는 거야? By. Car.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라고? BPP. BPP죠. BPP.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어, letter와 해당되는 비동사 뭐야? Is. PP는? Written. 됐죠? 자, 과거는? 밑에 거를 바꿔주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워즈로 바꿔주면 되지.
자, 미래는 will be will. 네, will. will만 써주고 be, pp는 똑같죠? 네. 됐어요? 예. 그래서 요 기본 시제의 수동태를 이렇게 바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완료 형태를 바꿔볼 거란 말이야. 자, 완료 형태도 let 앞으로 가는 거 똑같죠? 네. 맨 뒤에 by, per 똑같고. 자, 그럼 여기도 요 형태가 어떻게 돼? 자, 뭐랑 뭐랑 섞이는 거예요? 완료랑 BPP랑 BPP랑 섞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Has been written. 네. Has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요거 만들어준 원리랑 똑같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plus PP랑 시제랑 뭐라? BPP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Have been PP. 오케이? 헤드예요. 헤드를 썼네. 여기가 헤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는 뭐만 바꿔주면 돼? Have been written. 미래는? Will have been written. 이 되죠. 할 수 있겠지, 이거? 네. 자, 이번에 진행시대랑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let랑 똑같죠? 여기는 by, per 똑같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이거? BPP. 그래. 자, 헷갈리면 BIND랑 뭐랑 섞이는 거야? BPP.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BPP가 되는 거야. BPP.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s being written. Is being written. 과거는? Was being written. 미래는? Will being written.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없다고 그랬어? 수동태 형태가 없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여덟 가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너무 형태가 복잡해져서 잘 안 쓴다고. 실제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 열두 시를 딱 쓸 수 있고 그거를 수동태로도 옆에로 딱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바꾸는 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바로 할 수도 있어야 돼. 그치? 이거 다 봤어? 예. 이게 원래 우리 천일문 전용 페이지 80페이지에요. 80페이지. 8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응? 80페이지에 그게 안 붙여져 있네? 네. 왜 없지? 그래? 자, 그러면 요거 필기한 거는 지금 프린트가 안 돼서 그런데 선생님 나중에 힌트테니까 나중에 꽂자. 네. 어쨌든 글씨는 좀 좋겠지만 사진 한번 찍어. 글씨는 좀 그지 같지만. 네. 네. 프린트로 주면 여기 80페이지에다 꽂아놔야 돼. 이제 앞에 장애인 힘들죠. 있긴 한데. 아, 앞에 있어? 네. 아, 선생님 앞에다 꽂으라고 했구나. 앞에 보세요. 어디 있어? 몇 페이지에? 저 단어 페이퍼. 아. 그건 5형식이잖아. 수동태. 수동태도 있어. 여기 수동태 길게 있어. 아? 그건 5형식이잖아. 5형식. 이건 없죠. 아, 저 원장이 딱 그런 거 없어. 이건 없어. 똑같은데? 어디에 있어? 뭐 얘네는 있는데 없는 놈도 뭐야? 이쪽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 있어요? 있네. 아, 있네. 앞쪽에 있네. 앞쪽에 꽂았네. 그거예요. 시제랑 관련된 게. 없죠? 없는 사람은 뒤에 있네. 있죠? 없는 사람은 그날 안 나온 거야. 다 있네, 여기 다섯 명. 됐어? 네. 그럼 사진 안 찍어도 되고. 자, 이게 수동태에서 뭐랑 관련된 시제야? 시제랑 관련된 수동태. 됐어요? 시제랑 관련된 거. 거기 한번 참고하고. 자, 그 다음에 수동태는 이제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수동태가 있어요. 자, 문장의 형식은 영어의 문장의 형식 몇 형식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등격법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단목 직목 직목이죠.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죠. 그렇죠? 자, 수동태는 근데 3, 4, 5형식만 수동태가 있거든? 왜 1, 2형식은 수동태가 없죠? 목적어 그렇죠. 자,
능동수동이라는 개념은 목적 주어가 동작을 하고 목적어가 바뀌면서 주어가 동작을 받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두 가지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수동태라는 형태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be happened 같은 거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우리 수동태를 가볍게 봅시다, 내용을. 자, 3형식은 좀 전에 했던 게 3형식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이거 맞나 틀리나 보자. 자, he left at me요. 자, left at 시트 뭐죠? 웃다. 웃다야 그냥? 그는 나를 웃었다? 왜 나를 보고. 자, left at은 뭐뭐를 비웃다는 뜻이란다. 비웃다. 알겠어? 자, 그는 나를 비웃었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니가 앞으로 아이, 가고 희는 나의 힘으로 아이. 가고 그죠? 예. 자, BEPP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was left가 되는데 자, 이 S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자, 쓴다 1번, 안 쓴다 2번? 안 써요. 1번, 2번? 2번. 안 쓴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시부러... 갈 줄 알았더니 자, 래프는 뜻이 뭐야? 웃다. 웃다. 근데 래프, 엣은 뭐예요? 비웃다. 뜻 자체가 다르다고. 그리고 래프만 쓰면은 얘는 자동사잖아요. 그는 웃었어. 끝나 마침을 찍을 수 있잖아. 근데 래프, 엣이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뭐뭐를 비웃다라는 뜻이 되잖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다 엣을 안 쓰면 얘가 웃다인지 비웃다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래프, 엣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줘야 돼. 어? 앱바이 이상하지 않아요? 상관없죠. 삭제. 얘는 얘랑 관련된 거고 바이는 얘랑 관련된 거.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러니까 저 3형식에서 이런 수거들이 나올 때 뒤에 거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게 포인트죠. 자, 우리 이거 헷갈렸으니까 어디 페이지 펴면 되냐면 132쪽 78페이지 아... 소리. 78페이지에 이 예문은 없고, 어디냐면 81페이지에 있네요. 바로 옆에. 자, 그 옆에 313번 봐봐. 거기 was left at 있지? 예. 거기다 표시해놓으세요. was left at. 그 옆에다가 요거 예문을 적어놔도 되고, 이렇게 바뀔 때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 313번에다가 요거 적어놓으세요. 알았으면 안 줘도 되는데 헷갈렸어. 박정환 헤어졌어? 거기 제로쿨 안 되나? 아니 잘 생긴 거 같은데? 내가 먼저 쓴 거 자 제로쿨 헤어진 거 아니야? 이거 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 몰라 바꿔 내가 그려줄게 자 그 다음에 요 4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4형식은 잘 봐봐 간접 목적어, 목적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지? 예 그러면 얘는 수동태를 몇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그죠? 그래서 예문 하나 간단하게 하면 자, he gave me a car. 나에게 뭐를 주었다? 차를 주었다지, 그치? 자, 그러면 우선 네가 가는 걸로 한번 네가 주어를 가는 걸로 바꿔봅시다. 자, 네가 갔으면 뭐가 되는 거야? I. 맨 뒤에는 by. him. 자, 수동태니까 gave를 뭐로 바꿔야 돼요? was given. 안 적어준 거 뭐야? car. 자, 이번엔 어카가 주어로 가봅시다. 어카, was, I, he. 똑같죠? 뭐예요, 얘도? 똑같이. was, given. 안 적어준 건? me. 자, 여기다 to를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원래는. 알겠어? 자, 근데, 능동이랑 수동이랑 내용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해석을 해보면, 위에 걸 할 수 있지?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야. 자, 그럼 이걸 시켜볼게요. 나는 그에 의해 차를 받았다가 되죠. 자, 얘는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선생님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자 보세요. 워즈 기븐 형태는 어때? 같이 여기만 보면. 네. 근데 어떤 건 뭐라고 해석하고? 받아. 어떤 건? 주어졌다. 그죠? 아. 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똑같은 BPP 형태더라도 이 사형식과 관련됐을 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자 어쨌든 수동태 기본 개념은 뭐야?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죠. 당한 거고. 그러니까 해석해봐. 나는 차를 주어짐 당했어. 어떤 차가 나에게 주어짐을 당했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뭐 하는 거야? 받았다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주어졌다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독해 같은 거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보세요. I was told야. 그 다음에 the story was told예요. 요거만 딱 해석을 해보자. 요거 was told 부분. 자 told는 뭐의 PP예요? 해. 말하다. 네. 자 그러면 위에 거 들었어. 그래. 나는 말해짐을 당한 거야. 자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네. 너희들은 말해짐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당하고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들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주어가 스토리예요. 자 그 스토리는 말해짐을 당했다요. 그럼 그 스토리는 말해진다. 그래 말해졌다죠. 졌다. 오케이. 자 이것처럼 주어졌다 이것처럼. 돼 안 돼? 돼요? 네. 요게 포인트라고. 자, 그래서 이거 78페이지 287번 밑에 요거 적혀있으면 안 적어도 되고 안 적혀있으면 지금 적으세요. 78페이지 287번 밑에 적혀있어요. 요거는 안 적혀있을 거야. 요 예시 요거는 헐즈로 적혀있어요. 헐즈로 적혀있어? 됐어요? 안 돼. 요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중독이야, 중독. 중독. 뭐지? 아? 그럼 중독이 영어. 에렉트. 아니야, 나 하지 마. 그거 에렉티. 아 뭐지? 비슷한 건데? 에렉티드. 하지 마. 맞죠, 안? 맞죠. 에렉티드. 어딕션. 아 증거. 니네 저거는 더하다는 어디션. 에디션. 이제 어딕이 들어가면 이게 중도예요. 어딕티로 중독돼. 어딕티드가 중독돼. 또 다른 뜻 있잖아요. 또 다른 영어로 중독. 포이즌. 그럼 지금 떠오르는 거 명사로는 모르겠다. 아 뭐지? 폴로션. 오야겠네. 포이즌. 중독. 그게 도이 뭐야? 미들 포이즌. 어디서 죽는데? 죽는 자 이거 됐어요? 됐어? 자 됐어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형식의 수동태. 자 우리 지금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의 특이점들 본 거야. 예. 마지막 오형식만 보면 돼. 예. 자 오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고. 자, 이 오형식은 요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예문이 생긴다고 했지? 네. 자, 형용사, 명사, 초보조사, 반응형, ing, pp. 자, 예문 한번 선생님 쓸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나 봐요. He made a beautiful. He made a doctor. 자,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예문이 딱 하나 떠올라야지. 자, 선생님이 예전에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하라고 했어.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겸손해졌어. 뭐냐? 내 방식이 무조건 다른 건 다 틀리고 내 방식은 맞다라는 생각은 버렸어. 알겠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 방식을 니네가 받아들이면 나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제 나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좋겠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지?
다른 방법. 근데 그 방법을 통틀어서 무조건 뭐냐?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 돼. 그래서 많이 하면 되는데 선생님의 영어 공부 방법은 기본적인 예문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예. 자, 여기서는 뭐예요? He made it. 네. 자, 그쵸. 뭐 let도 되고 had도 되고 so도 돼요. 한마디로 뭐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Her clean the house.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he saw a cleaning the car. He saw the car cleaned. 이걸 이제 반복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수동태로 바꿔볼 거야. 이제 자, 수동태로 바꿔볼 때 첫 번째 거 우리 민규가 해보자. 뭐가 나가야 돼? 주어로. 예, 그죠. 화를 나가죠. Beautiful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능동수동은 주어랑 뭐가 바뀌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는 거야. 여기 뭐가 나가야 돼? She. 맨 뒤에는 by or him. 자, 수동태니까 이게 형태 어떻게 돼요? Was made. 자, 안 적어둔 거 뭐야? Beautiful. 안 적어둔 거? Beautiful. 그치? 오케이? 메이드. 자, 해석해 볼게.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쟤랑 걔랑 내용은 어때요? 같지? 그럼 어떻게 돼? 그녀는 그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지. 됐어? 자, 밑에 거. She 똑같죠? By 똑같고. Was made도 똑같네? 네. 안 적어준 거 뭐예요? 어닥터. 자, 그럼 여기도. 그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 의해서 의사로 만들어졌다. 자, 선생님이 이거 적어주는 이유는 얘랑 얘랑 지금 해석이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 부분이 특히 빨간색 부분이야. 알겠죠?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 얘도 시 똑같고, 많이 똑같죠? 자,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에스크드니까. Was asked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안 적어준 거 뭐예요? To clean the car.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부탁했다. 차를 청소하라고 부탁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녀는 부탁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뭐 하도록? 차를 청소하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죠?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쉬죠? 그 다음에 뭐야? 자, soul 해볼게. 그럼 여기 뭐로 바뀌어야 돼? Was seen. 자, 안 적어준 거 뭐예요? Clean the car. 자, 그럼 여기 보면 그는 그녀가 청소하는 걸 보았어. 자, 그럼 여기는 그녀는 목격됐어. 뭐 하는 것을? 청소하는 것을 목격당했어. 끝나요? 끝이에요? 아니요. 뭐죠? 그에 의해. 그에 의해. 해석 말고. 뭐죠? 뭐 하나 있는데 포인트가? 쉼. 이러니까 아직은 선생님한테 더 배워야 되는 거야. 하산을 하기엔 일러. 뭐죠? 자, 봐봐.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뭐가 온 거야? 동사? 원형.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뀔 때? 수가 살아나야 돼. 알겠어? 풍산고에서는 이거 바꾸는 거 나온 적도 있어. 서술형으로. 알겠지? 자, 요 개념. 자, 거기 있어요? 없어요? 뭘 맞아, 이 새끼야? 옛날에 나온 적 있다고. 어서민이 그거 안 붙어 있나? 있어요. 정식. 저 없어요. 오영식이요? 저도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아니, 붙어요. 파운드 열심히 나오고. 없어요? 다 왔어. 없는 사람은 이거. 누구 하냐? 저 어떻게 알아. 전수찬. 요거 필기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필기에다가 2에다가 별표 한번 더 차놔.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보게. 여기가 풀. 그거는 79페이지에다 붙여놔야 돼요. 원래 79페이지. 자, 됐어?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 그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가 어떻게 돼요? She was seen.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뭐야? Cleaning the car. 자, 이때는 2 붙여요? 아니요. 동사 원형을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2가 되는 거지. ing나 pp는 상관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는. 이때는 she가 아니라 뭐가 가야 돼? The car was seen. 안 적어준 거 뭐예요? 클린즈. 집중해, 집중.
클린드. 됐어? 네,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봅시다. 마지막 거. 차는 보여진 거지. 청소되는 게. 네, 청소되는 게 보여진 거다. 이해. 이해돼? 네. 그게 지금 보형식의 수동태. 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그거는 지금 프린트 거기에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은 마지막이에요. 자,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자, 이렇게 장애인 짓하는 거니까 진짜 미안하다 이거.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는 뭐냐면 그 맨 위에 있는 거 81페이지 펴보세요. 위에. 자, 맨 위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It is said 돼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알지? 자,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줄게. 자, 이거 거기는 프린트 안 붙어져 있지? 써 페이지로 돼 있어? 있어? 자, 그럼 볼게요. It is 아니, 이거부터 하면 안 되고 It's 자, people say that he is nice예요. 자, 여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뭐 한대? 말해요. 뭐라고? 그가 멋지다고 말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멋지다고 말하는 거는 그가 멋지다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에 지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면 It is said that he is nice. 그죠? 아. 자, 이거는 원래 가주어 진주어예요. 얘가 원래 과거 뒤에 by people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쉽지? 네, 뭐가 예. 어려운 거야? 이 세 번째 거 없죠?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요 표현을 지금 세 번째 표현을 바꿀 수 있어. 자, 요 주어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문장의 주어. He is. 자, is said는 똑같지. He니까 is said도 똑같죠? To. 대신 여기가 뭐로 연결돼? 자, 요 동사가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to be nice. nice가 되는 거지. By people.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서 어떻게 돼요? 그는 말해줘 뭐라고? 멋지다고. 됐어? 예.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자, 선생님이 is를 여기를 was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To have been. To have been. 오늘 배웠던 거잖아. 예. 자, 요 시대보다 얘가 과거면 이 시대보다 얘가 과거면 한 시대 맞아. 그래, 한 시대 전이니까 뭐를 써요? have plus PP. 얘는 to 부정사니까 to have PP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이해하면 돼. 끝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was다. 그러면 여기는 to have 되는 거지. 시간 이해시켜주면 뭐해? 학교 시험 나오면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학교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그쵸. 많이. 그래서. 이해는 선생님이 시켜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외워야죠. 질문하는 거지. 질문해야지. 질문하고 응용을 외우는 거지. 됐어? 네. 예.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상의 포인트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숙제 나눠준 거 보세요. 숙제 나눠준 거 보세요. 숙제 나눠준 거 보세요. 여기 정답 웃기네. 1팀이 2진동을 잡아주세요. 이제 떠나간 전면팀을 잡아주세요. 옛날에 그런 거 존나 많았는데. 채팅만 쳐도 지금 못 잡으신다. 그니까.
뱀픽으로 니엠이 만들고 니달리 애니 니스포츠 이렇게 해서 앞에 짰다는 느낌이었는데 거기 날짜를 선생님이 잘못 통치했어. 오늘 26일이죠? 25일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늘 2020년이네. 세월은 금방 가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한 2000년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그럴 거야. 선생님 저 군대 가요. 군대 가요. 군대 가서 근데 나 창교할 거거든. 뭔가 나 뭐지? 와 면회 오실 거예요 쌤. 면회 오실 거야? 쌤 왜 오신데? 면회 왜 가? 쌤이 면회를 왜 가? 하고 싶은데 니 대하라고 오겠다 너. 면회를 왜 가? 면회 가족만 가는 거. 면회는 그리고 가족이 가야 외박이 돼. 그치네. 연애 요즘에 안 가는 거 가족이 되게 예를 들어서 저 어떻게 친해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6번? 7번째가 나왔어 시골. 응? 진짜 7번 7번 좋댔어? 한 2개가 어? 한 2개가 좋댔어 현재 만약에 학원도 3단계가 되면 네. 학원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전환해야 될 수 있어. 아 이제 지금 쌤은 유튜브 찍고 있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 챙겨야 돼. 선생님 이거 자료 다 올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야? 니네가 잘 그걸 챙겨야지. 오케이 학교 수업 듣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좋대요. 좋대는 거지. 맛있어요? 예. 우리 3단계가 안 되게 조심합시다. 우리가 조심할 게 아니라 정강은 자 여기 표시해놓으세요. 자 오늘 제목 뭐야? 과거에 대한 가능성 추측이죠. 자 미출천아 캔나 헤븐 피피 팬들 때문에. 자 여기는 어디에요? 마이테브 피피 오케이. 여기를 잘 신경을 써서 해석을 하라고. 이해되죠? 예. 자 그 밑에는 슈드 낫 헤븐 피피죠. 자 아까 슈드 헤븐 피피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럼 슈드 낫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겠죠? 응용할 수 있죠? 이 정도?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씨 선생님 단어도 뽑았는데 단어 B. 자 여기는 보세요. B. 그죠? 이거 뭐예요? 슈드 생략. 앞에 인시스트가 있어서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슈드 생략.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죠? 예. 인시스트가 있어서. 자 근데 무조건 인시스트 있다고 슈드 생략인가? 아니 저는 과거. 그냥 오죠. 그래서 이거 CF라고 선생님 비교하면서 해보라고 해놨지. 됐어요? 예. 자 여기도 보세요. Recommend가 뜻이 뭐예요? 추천하다. 네. 대에 대한 추천된다. 그가 he 두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더지였을 거 아니야. 슈드. 여기가 뭐 생략된 거예요? 슈드가 생략된 거지. 요 의미 살려주면서 하라고. 이해되죠? 보여? 야, 네. 자 이게 선생님이 체크 안 해줘도 니네가 독해하면서 보일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어디에요? 자 imperative.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단어 했어요. 원래 이건 저거랑 비슷한 거야. necessary. 자, 대디아는 필수 적이다. 강제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B. 이거 앞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슈드가 생각된 거죠. 슈드. 표시해놔. 요 표시 해석하는데 그지같이 했는데 표시까지 안 했다. 그럼 아직 우리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다음. 자, 유성태 이제 BPP. 뭐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인데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Be followed by가 있죠. 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A is followed by B. 이거 기억나는 사람? 배웠던 건 기억나요? 배웠던 건? 납치됐다. 배웠던 건 기억나요? 배웠던 네. 건? 네.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가문을 가문. 네. 네. 한번 배우고 알면 한번 배우고 알면 천재지. BAE에 속힌다.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전에 고민을 해봤던 사람은 이 설명을 들면 와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팔로우가 따라가다. 그럼 뭐야? A는 B에 의해 따라가다. 그래 따라가진다죠. 따라가진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치와 어려워. 어렵지?
자,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능동하고 수동은 내용은 같다. 얘랑 같은 표현이면 뭐예요? Follows A. A죠. 그럼 이건 뜻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B는 A를 따라 A를 따라 간다죠. 자, 그래서 선생님 가는 방향이 이쪽이야. A하고 B를 사람이라고 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이야, 2번이야? 아니, 2번. 어. 자, 요거는, 요걸 맞추기가 어렵다고. A는 B에 의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그죠? 근데 얘를 똑같은 표현. B는 A를 따라간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지? 네. 됐어? 그러면 A가 1등이고 B가 몇 등인 거야? 2등. 2등. 자, 그래서 선생님 결론. 결론은, 자,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결론은 뭐예요? 대우시키는 A, 다음에 B! 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아. A 다음에 B가 온다. A 다음에 B가 온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 도표에서 많이 나와요. 도표. 자, 이거 기억 안 났으니까, 거기, 요거 그대로 필기해놔. 요거 위에다가, 공간에다가. 야. 됐어요? 다 적었어? 네. 네. 자, 근데 요거는 이해한 거고 결론은 뭐냐 외워야 돼. 네, 이거 나오면 A 다음에 B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 됐지? 아, 요 거기다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아까 take care of가 뜻이 뭐야? 돌보다. 자, 수동태에서 뒤에 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얘랑 붙어있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죠? 자, 요거 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pay attention please to 이게 뭐예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뭐뭐에 집중을 하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attention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치. 앞으로 간 거고 was 패드고 to 연결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많은 관심은 뭐뭐에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돼야지. 요 수거를 위해서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pay attention to 밑에도 그 내용 또 있어. attention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기분이에요. 자, 아까 비기분은 해석이 두 가지가 됐지. 닿다 주어지다 또는 주어지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알겠죠? 됐어?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5형식의 수동태 파트예요. 자, 5형식의 수동태 파트는 어디가 중요한 거라고? 오호. 보호자리. 보호. 그죠? 방금 보호자리를 지금 선생님 표시해 줄게. 뭐가 왔는지.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잘 해봐. 자, 여기는 지금 be made 다음에 뭐 온 거예요? 형용사가 온 거지? 자, 형용사라는 것도 적어놔. 자, 이번에는 BPP 다음에 Austin. 뭐가 온 거예요? 명사가 온 거죠. 이제 5형식에서 명사가 온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는 BPP 다음이 뭐인 거예요? 투부정사 뭐죠? 근데 뭐야 이거 C가 무슨 동사? 지각. 자, 지각동사에도 뭘 붙여줘야 돼? 투부정사. 투부정사. 원래는 원형이었지만 이게 기억나죠 아까? 예. 자, 이번에는 BPP 다음이 뭐인 거예요? 커트. 셀링. 셀링. I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BP 다음에 뭐한 거예요? PP. PP. 멋있지. 그러니까 BPP 다음에 PP가 온 거죠. 자, 아까 해석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봐. 자동차는 청소되는 게 보여? 청소된다. 그럼 이거는 문과는 세관으로 밀려와진 게 발견? 됐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는 거라고. 그걸 잘해야 돼. 알지? 자, 이번에 시제랑 관련된 거죠? 여기죠. Has been PP. Has been PP 할 수 있겠지? 시제랑 관련된 거. 됐어? 네. Evaluate.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디에요? E, B, being used. 네. B, being used. PP.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Have been PP. 여기 부분 한번 해서 잘 적용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Not being. 여기, 그래. B, being PP.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뒤에 거 하나. 이거 뭐야, 아까? 자주. Saturday. 대디아라고 말해? 진짜.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선생님, 요걸 써준 이유가 있겠지? 네. 다음 시간에 뭐 하려고? 암기. 시험 보려고. 그죠? 암기. 이거 두 문장 가요? 네. 그러니까 바꾸는 거. 몇 번, 몇 번.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똑같죠? It is believed that 대디아라고 믿어? 진다. 진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었다. 암기. 아, 암기가 아니라 바꾸는 거 시험 한번 본다고. 암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수동태. 자, 준동사의 수동태 이것도 필기해도 돼요. 어렵지 않아. 자, 봐봐. To love로 해볼게. To love의 뜻이 뭐야? 사랑하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 to 우리 배웠던 거는 to have loved는 뭐예요? 사랑했던. 그래. 거. 사랑했던 것이지. 네. 그러면 to be loved는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받았던. 그렇지. 사랑받았던 것? 네. 사랑받은 거. 그래. 사랑받는 것이죠. 사랑 받는 것. 자, 그러면 have PP랑 BPP도 섞일 수 있잖아. 좀 전에 우진이가 하려고 했던 거. 사랑 받아. To have been loved. 그럼 뭐예요? 사랑 받았던 것이죠. 됐어? 네. 자, 요거를 동명사로 표현해 봅시다. 자,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Loving. Loving. 얘는 have been loved. Loved. 얘는 being loved. 와, 얘는 having been loved. 자, 지금 이거 그 준동사의 수동태 밑에다 적어놔. 사진이 뭐하고 다냐, 선민아? 살 존나 쪘어. 83페이지에 적혀 있나 봐봐. 혹시 살림은 제발. 적혀 있으면 안 적어도 돼. 83페이지. 아, 기본이. 철이면 83페이지. 아, 기본이. 적혀 있어요? 네. 83페이지에 적혀 있으면 안 적어도 되고, 안 적혀 있으면 좀 적어놔. 83페이지. 걔가 누군지 모르겠네. 기분이 달라요. 기술법. 기술법. 화면도 사이 전달 좀 하고. 어. 보고 싶네. 형민아, 그 마음은 얘도 있어. 아야, 얘는 나랑 다른 마음이야. 20 됐어. 됐어요? 네. 아, 맞네. 뭐. 자, 오늘 문장 암기는 없어. 이준이 됐어. 이준이? 이준이.